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어주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이슈가 강하게 부각이 됐던 것이 공매도 관련된 이슈였었죠. 먼저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증시를 보게 되면 국채금리가 일정 부분 좀 하향을 하고 중국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로 유가가 3% 이상 급락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요인들이 시장을 조금 더 짓누르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일단 다시 해보자면 공매도 전면 중단이 국내 증시에 과연 긍정적으로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어제 좀 나타났었는데 하루 만에 증시가 다시 반락을 하면서 주가 흐름이 공매도에 대한 중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그렇게 길게 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지금 장중 사이드카가 좀 발동하는 등 장중 뭐 4%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공매도 중단 관련해서는 외신 기사를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요인들 를 많이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 효율성 저하, 변동성 확대, 거래 위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의 외국 자금을 좀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약 1,015억을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2,2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전날 쇼커버링 등으로 이제 7,000억 정도 선을 순매수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매도 중단이 국내 증시에 가져올 증시 변동성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시장을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동안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가 이제 상당히 좀 컸었는데 이러한 중단 소식으로 인해서 좀 당분간은 향후 몇 년간은 좀 어려워지겠다. 그렇다면 인덱스 관련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공매도 중단에 대한 그런 효과가 일정 부분 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난 증시 변동성과 관련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고금리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오늘 종목의 힌트를 좀 갖고자 합니다. 네, 공매도가 중단된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인데요.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도로, 항만, 도시가스 등의 인프라 자산에 좀 투자를 해서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 안정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요. 올해 이제 신규 자산 편입 및 유료 도로 이제 통행료 수입 증가를 하는 등 꾸준하게 실적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지금 주당 배당금이 올해 약 780원, 내년에 800원 정도로 현재 주가 대비해서 6.5%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57% 정도 선에 안정을 찾고 있어서 그렇다면 배당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고금리 시기에 이제 부각된 이제 재무건전성을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24%에 좀 그칠 정도로 상당히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주가 흐름은 최근에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2,000원을 박스권을 들으면서 폭이 한 3,400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수록 일단은 지금 실적에 대한 안정성과 배당에 대한 그런 그 강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맥쿼리 인프라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관심적으로 맥쿼리 인프라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실적이 안정적인 점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